한국만 하고 그냥 들어갈까, 아이고. 예,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 KBS 지능한 감사단이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찾아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쁜 마음을 갖고 오늘 왔는데, 저희보다 더 이쁜 여기 언니들, 서 계신 언니들 보이시죠? 봉사로 똘똘 뭉친 그 이쁜 분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더 봉사 많이 하시라는 그 박수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고, 아이, 우리 어머님은 옷을 맞춰서 입으셨어. 너무 고우세요. 요새가 어떻게 되셨어요? 만 얼마? 제가 보기엔 한 72? 90이 다 되셨냐. 아이고, 제가 보기엔 한 이제 한 일은 한 둘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데. 아이고, 어머니, 건강,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땐 저희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예,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가사가 참,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회룡포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